비교 구문을 이용한 표현에서 원급을 이용한 표현. 여기서 이제 몇 배를 표현하는 거야. as 원급 as지. 앞에다가 배수사를 집어넣으면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 아니고 몇 배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배수사는 몇 배를 나타내는데 한 배도 있어. 그러면 한 배. 원스로 표현해. 두 배는 twice로 표현하고 세 배는 three times로 표현해.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몇 four times, five times, six times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지? 별로 안 좋은 것 이제 So, women seem to talk almost three times as much as men do. 자, 여기서 일단 as 원급 as지. 3 times니까 몇 배? 3배, 3배. 오케이. 자, 여자들은 거의 남자가 하는 것의 3배만큼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동의하니? 아, 진짜 그러더라고. 3배만큼이나 많이 한다. This 4G LTE smartphone is twice as fast as other 3G smartphones. 자, 이 4G LTE 스마트폰은 as 원급 as인데 twice가 붙었으니까 몇 배? 그렇지, 두 배만큼이나 빠른 것 같다. 다른 3G 스마트폰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진짜 시험 잘 나와. 문법으로는 as 원급 as possible은 가능한 뭐뭐하게 가능한 뭐뭐한 이런 뜻인데 여기 시험에 하나가 있어. as 원급 as possible. 이거는 뭘로 바꿔 쓸수 있냐? as 원급 as 주어 can이나 could로 바꿔 쓸수 있어. can이나 could. 오케이? 이게 주어는 어디에서 찾아와야 되겠어? 어디 앞부분에서 찾아와야 되겠지? can 쓰냐, could 쓰냐는 뭐가 결정하겠어? 시제가 결정하지? 앞쪽을 보고 시제가 현재면 can, 과거면 could.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 하나 써놓으세요. 시험 나오니까. 사설편에 잘했어? 영어 사설편에 있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So we need to finish this project as quickly as possible.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죠? 자, as 원급 as possible이 나왔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지금 부사인데, 원급은 형용사, 부사 둘다 들어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나 여기서? 빨리 끝내다, 빨리 끝내다 하는 거니까 뭘 꾸며줘? 공사 꾸며주지. 공사 꾸며주면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지. 응, 가능한 거야. 먼저 설명했고. 자, as quickly as possible. 우리는 가능한 이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야 한다. 뭘로 바꿔 쓸수 있어? as quickly as 주어는 뭘로 찾아야 돼? with.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죠? can이야, 그래? can이지. 써놓으세요. 프랭크 tried to exercise as often as possible. 프랭크는 가능한 한 많이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운동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준 as often 그다음에 as 프랭크니까 he 그다음에 과거니까 could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써주세요. 써있긴 하지만 그냥 써 연습상. 선생님 써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지. 공부가 생각보다 노가대야. 이 노가대를 즐길 수 아는 사람이 또 공부로 성공하는 거야. 자,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비교급 된 앞에도 배수사가 나오면 몇 배보다 더 원만한 이런 뜻이 나지? 사실은 뭐 as 원급 as 배수사 as 원급 as나 배수사 비교급 된이나 서로 똑같아. 오케이? 몇 배만큼 원만한. 너의 책은 비교급 된 나왔는데 앞에 배수사 twice가 나왔으니까 나의 것보다 두 배나 내 것보다 두 배나 더 두껍다. 이렇게 하면 되죠. 쓰기 두꺼운 이런 뜻이거든. Central Park is three times larger than Luna Park. 비교급 된 앞에 three times 나왔으니까 몇 배? 세 배지, 세 배. Central Park는 Luna Park보다 세 배나 더 크다. 이런 뜻이지. 됐어요? 자, 요거는 문법적으로도 잘 나오지만, 문법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이 독해하면서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야, 얘네 둘은. 독해하면서 진짜 많이 보거든? 자,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원만한, 이런 뜻이거든? 자, day by day the patient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자, day by, 나날이 그 환자는 어때지고 있는 거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better and better, 비교급 and 비교급이 나왔지. Weather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요즘 같은 시즌이네. 날씨가 점점 어때지고 있어? 더워지고 있지. Hotter and hotter. Hot은 T 하나 더 써주고 ER 붙이는 거 알죠? 자, due to. due to 뭔 말인지 모르지? 아는 사람. due to 이거 되게 잘 나오거든? 뭐 지금 저기 독해 시간은 아니지만 써놔. due to는 because of야. 뭐뭐 때문에. 빨리 외우는 게 좋아. 평생 영어니까. 뭐뭐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due to because of. 글로벌 워밍이니까. 이거 뭔지 아니?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야. 진짜 동원 중에서 실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대놓고 시험 전에, 여러분 어휘 문제를 하나 내는데, 영어로 그 설명을 줄 거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지 또 영어로 쓰는 걸로 할 거래. 결국 영영이잖아, 영영풀이. 그때 선생님이 대놓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않는 걸낼 거래. 그러니까 평상시에 실력 가지고서 이걸 풀어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이 정답이 글로벌 워밍이었어. 그래도 그 당시에 100점짜리가 없었거든. 이거 누가 글로벌 워밍 영어로 써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 글로벌 워밍. 근데 우리 학원에서 한 명이 맞췄어. 100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서술형 어딘가에서 깨알같이 하나 틀려갖고 지점을 맞아가지고 짜증나겠지. 얻어 걸린 거야. 이런 걸 영어의 우연적 학습이라고 하거든. 우연히 이렇게 얻어 걸려가지고 시험 때 생각나가지고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 우연적 학습을 통해가지고 이런 평상시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잘 알아보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 주어 동사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 알아줘야 돼. 자, the higher you climb, the colder it becomes.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자, 더 차가워진다. 이렇게 되지. The more I get to know him. 내가 그를 더 알수록, the more I like him. 나는 그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서는 잘안 되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어. 잘 봐. 자, 일단 예를 들어 볼게. 자, 하나는 you climb high. 그 다음에 it becomes cold. 자, 이거 한 문장, 이거 한 문장 이렇게 되잖아. 그죠? 시험 출제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가지고서 자, 이 문장의 의미가 올바르게 바꾸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너는 높게 올라간다. 차갑게 된다. 이 말이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바꿔 쓰라는 건 뭐야? 네가 높이 올라가면 할수록 더 차가워진다. 이걸 쓰라는 거지. 그지? 일단 비교급을 만들 수 있는 건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니까 얘네지. 이걸 확인해야 돼. 응?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앞으로 빼야 되죠. 더 하고서 비교급 콜더유 클라임. 자, 뒤에 문장은 아 미안해 콜더가 아니고 하이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콜더 비교급 만들어야 되지? It becomes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 실제 만들어 보라고 시험도 나오거든. 실제 그래. 내신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만들까? 얘는 무엇 때문에 더좀더 어려워? 얘는 무엇 때문에 좀더 어려워? 자, 볼게. 깨끗하게 하고 그냥 여기다가 해버릴까? 첫 번째 하나의 문장은 I get to know him much. 그 다음에 I like him much. 근데 much는 이거 있으면 좀 땡큐 하는 거야. 안 써주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 써준다고 해볼게. 안 써준다고 해볼게. 자,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가지고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사용해서 봐야지. 예인아. 뭔 생각하겠어? 공부가 생각보다 노가대라니까?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 노가다스러워. 꼼꼼하고 그냥 힘들더라도 반복하고 그냥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성공해. 그거를 견뎌내는 애들이. 자, 이걸 가지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사용해서 말이 되게 쓰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그를 안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더 많이 알수록 나는 그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교급을 쓸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없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때 the more를 쓰는 거야. the more I get to know him. 그다음에 the more I like him.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 나를 알면 할수록 더 좋다고. 만 원? 확인 불가능한 거짓말을 좀 해도 되는 거 알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나와, 진짜. 밴 대신에 투를 쓰는 형용사, 이렇게 해야 되고, 원래는 다 비교급 다음에는 뭘 써야 돼? 밴을 써가지고, 이게 뭐뭐보다, 얘는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얘네는 밴을 안 쓰고 투를 쓰는 것들이 있어. 좀 생김새가 남달라. OR 들어가는 게 맞거든. Senior, Junior, Superior, Imperial, Prior. OR 들어가는 게 많지? 왜냐면 이게 지금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거든. 라틴어 계열에서. 근데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아니, 알 필요는 없고. 일단 OR 들어가는 뭐 Superior, Imperial, 이게 열악한, 열등한 이런 뜻이거든. Prior, 우선의. Junior, Senior 알죠? 그지? 주니어는 많이 들어봤잖아. 시니어, 주니어의 반대말 시니어거든. 얘네들은 슈피어리얼 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슈피어리얼 뭘로 써야 돼? 투로 써야 돼. 오케이? 임피어리얼 투, 시니어 투, 주니어 투, 프라이어 투 이렇게 써야 돼. 이 투가 바로 뭐뭐보다 이런 뜻이거든. 해석을 하면 she is superior to me in speaking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슈피어리얼,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말해줘. 꼭 알아둬. 꼭꼭꼭. 설명할 게 많어. 이 책이 좀, 이 책이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때때로 너무 막 이게 두 개의 유닛으로 나눠도 되는데 그걸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얘가 대표적인 거였지. 이거 두 개로 만들어도 되는 거였거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워크북이 두 쪽밖에 없다는 거. 워크북이 세 쪽이 있어야 되는 거. 기지. 왜요?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니, 진짜요, 진짜요. 뭐씨, 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안 좋은데. 레벨 3로 올라갈 때는 다시 그래머의 인사이드로 돌아가겠어. 세 페이지 나오는 숙제. 근데 이걸로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숙제 거리를 또 하나 이렇게 복사해주면 네 페이지 되거든. 그것도 있어. 교사님은 복사해주면. 국가 또? 여러분 졸려하는 것 같아서 농담하게 되잖아. 죽으려고 저 며칠 쉬었더니 죽겠지? 자,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독해에서. 응?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진짜 많이 나오지? 많이 들어봤지? 해석은 가장 뭐뭐한 것중 하나. 이거는 해석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이 있어야 되나? 이거. 사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는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반드시 뒤에 나와야 돼. 알았죠? 자, 뉴욕은 가장 더 플러스 최상급 나왔지? 더 보스 빅더블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됐죠? 에스부터 해야지. 도시들 중 하나이다. 자, drunk driving i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traffic accidents. 이게 음주운전이거든? 음주운전은 더 플러스 최상급 몇 가지 나왔지? 그 다음에 뭐? 복수명사. 가장 흔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뭐에? 교통사고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예문을 다른 거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 더 설명할 거 원래 있는데. 졸려가지고 또 설명도 못할거 진짜 예린, 진짜, 씨. 있어요. 뭐, 난 받아볼래? 자, 쭉. 아, 네. 잠깨 그렇게 노가다 하면서 줘. 잠깨. 자, 먹어. 졸리니까. 자, 이거 봐.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사실 중3 때 나와, 중3 때. 지금 안 나와. 정확히 2학년 때.
전 3대 나오는데 잘 봐. 일단 뭐 최상급이 하나 나왔어. 오케이? 최상급 나오고 이제 명사가 하나 나와. 이 최상급이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 해브, 에버, 핍기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예문을 빨리 가지고 들어가야 돼. 잘 봐. She is the sweetest girl I have ever met. 자, 그녀는 가장 뭐 이 이제 예쁜 소녀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sweetest, 그냥 친절한 소녀이다 해도 상관없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지금 꾸며주는 거야, 거를. 근데 어떻게? 이거 부가 I have지?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가장 예쁜 소녀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많지? 여러분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 중에 가장 최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 기지? 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또 어떤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영어 선생님 중에 제일 더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표현을 쓸 때 이걸 가지고 쓰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 문법적으로 접근할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have pp가 들어가 있지. have pp 현재 완료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현재 완료가 ever하고 어울리면 무슨 용법이야? 경험용법이지?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영어 선생님을 딱 만나봤지. 그지? 근데 어때? 이렇게 만나봤어도 내가 최고지. 제일 잘생겼잖아. 그럴 때 쓰는 거야. 예문을 들어볼까?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이 부분은 뭐야?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것들 중 이런 걸 표현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 문장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리고 최상급 표현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더 플러스 최상급 하고 명사가 나와줘야 되지. 알았죠? 자, our trip to London. 영국으로 갔던 우리의 여행은, 자, 더 플러스 최상급 하고 명사가 나와줬고, 여기서는 뭐야? 관계대명사로 꾸며주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또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었어. 이렇게 써놓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막 써놓으세요. 얘는 관계대명사 배웠다 했던가? 그냥 얼핏 이렇게만, 이런 게 관계대명사야 라고만 들어봤지. 네. 숨어져 있어 이게. 3학년 때 나와 내신에서 진짜. 네, 가장 뭐뭐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무튼 have ever pp가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그 앞에는 더 플러스 최상급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고. 알았지? 그거 하나 기억해 두면 됩니다. 먼저 바로 풀까? 아니면 쉬었다 풀까? 쉬었다 풀어? 녹화 끊어야 되겠네.